41번입니다. It's easy for me. It는 it easy의 줄임말이죠. 그것은 쉬워요. For me, 나에게. 내게는 쉽군요. 그것은 내게는 쉽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It's a sad story. Sad, 슬픈 이야기.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It's는 it is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Time goes fast. Time, 여기서의 time은 시간도 되고 또 세월도 될수 있겠어요. 세월. 세월이 go 가는데 fast.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 시간이 빨리도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은 빨리 갑니다. Go fast. Fast는 빠른, 빨리 이런 뜻이죠. Okay. They look cool. 그들은 look. 자, 문장 속에서 look이 쓰였을 때는 주어 있고 look이 있고 다른 전치사 없을 때는 보이다 이렇게 쓰여요. 보이다. 보이다. 그러면 cool은 뭐예요? cool. cool 뭐 시원해 보인다도 되고 멋져 보이다. cool 멋진 이런 뜻이에요. cool. 그들은 멋져 보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Let's start to study. Let us라는 말이에요. Let은 사실 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시켜라. 그러니까 하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자.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 시작하자. Start가 시작하다잖아요, 그죠? 시작하자.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Let's start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We will have a test. We will have a test. We'll 자, 이것도 조동사야. 조동사. 조동사인데 조동사는 왜 태어났다 그랬더라? 동사를 도와주려고 동사 앞에서 도와줘.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랬어요. 원래의 모습. have 가지다. will은 뭐뭐일 것이다. 이런 약간 미래에 뜻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e will have 우리는 가지게 될 거야. a test. 테스트를 시험을. 요건 통째로 외워두세요. Have a test. 그러면 시험을 치르다. 시험을 치르다. Had a test 하면 뭘까요?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봤다. 그건 시험을 본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she is 10 years old. 그녀는입니다. 10살입니다. 뭐지? 그 나이를 말할 때 year old를 쓰죠. 한 살일 때 one year old, 두 살부터는 여기에 year에 s가 붙어. 둘이니까 years old. 이렇게. 나는 14살입니다. 그러면 I am 14 이렇게 years old 마침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let 뭐뭐 하자. wash는 물로 씻는 걸 말했지. 씻자. our hands 우리의 손을 씻읍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The baby, 그 아기는 sleep, 잠자다라는 동사네. 잠자다. Sleeps well, 잘 잡니다. 주어가 the baby야, the baby.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자, 이건 뭐 아직도 이게 어린 친구들은 안 배울 수 있는데, 포즈에서 문법에서 배웠죠?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의 현장에 S나 ES를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slips가 된 거야. 다음 50번. No, I can't move. 아니에요. I can't move. Can. 조동사 이것도. 여러분이 배웠던 조동사 뭐뭐 있어? Can 또 will. 이게 조동사야. 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랬죠?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동사의 원형이 와. Move 움직이다. 근데 이 can't는 뭘까? Can't. Can't는 cannot의 줄임말이야. Can이 할수 있다잖아? Cannot은 할수 없다야. Can't도 할수 없다 그랬죠? 아니에요. 나는 할수 없어요. 뭐를 할수 없어? Move. 움직이는 것을 할수 없어요. 나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말이죠. No, I can't move. 나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니요, 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좋아요. 50번까지 했고 이제는 또 51번부터 60번까지 봅시다. 51번.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입니다.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My father is an English teacher. My dad, 나의 아빠는 좋아하세요. Fishing. Fishy. 이거는 낚시인데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낚시하는 것이라는 뜻이야. 나의 아빠는 좋아해요. 낚시하는 것을. 또는 낚시라고 해도 돼요. 낚시를 좋아해요. Alright, my younger brother. 자, 이거 younger, young이 뭐지? YOUNG 형용사로 젊은 또는 뭐 어린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형용사에다가 er를 붙이면 더 어린, 더 형용사한 그런 비교급이 된다고 하나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그래서 younger 그러면 더 어린 남자 형제니까 뭐야 동생이겠지 내 남동생은이 되는 거야 내 남동생은입니다 nine years old 9살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everybody 사람을 말하는 거죠 body 이건 몸이잖아 그죠 각각의 몸 사람을 말해 또는 everyone 그것도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Everybody, everyone. Hi, Jane. 안녕, Jane. 자, 인사. Hello나 Hi는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Goodbye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네. Goodbye, 안녕. See you next time. Next, 다음의 시간. Next가 다음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만나요. See는 보다라는 뜻이니까. 다음에 봐요. 우리도 다음에 봐. 그럼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잖아, 그죠? Goodbye, 잘 가. 다음에 만나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I am sorry to hear that. 나는 미안해요.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뭐 때문에? To hear that.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들으니 마음이 좀안 좋네요. 이런 말이에요. I'm sorry to hear that. 아, 좀 그렇게 듣게 돼서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미안합니다 보다는, 아, 참안 됐네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두세요. May I sit here? 아, may 나왔다. May. 이것도 얘도 조동사야. 조동사. 근데 얘는 가능, can처럼 가능의 의미 있어요. can, can. 그리고 허락의 뜻이 있어. 허락. 주로 허락으로 쓰여. may는. 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 그래서 조동사니까 조동사다 하면 동사의 원형이 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 I may sit here. 그러면 나는 앉아도 좋아 여기에. 허락의 의미라고 그랬지. 허락. 그죠? 근데 이거를 이건 좀 말이 한국말로 나는 여기 만약에 앉아도 좋아. 이런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질문을 물어볼 때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질문할 때 문장의 맨 앞으로 온다 그랬죠? 자, 대명사로 아니 대문자로 May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락의 의미야. May I sit here? 그런 뜻입니다. This bed 이 방망이는 is very good 아주 좋아요. My mother 나의 엄마는 입니다. A good cook. 크기 뭐예요? 크크는 요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리사. 우리 엄마는 아주 좋은 요리사입니다. 뭐 훌륭한 요리사입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한거 맞은 것과 틀린 거 비교하면서 틀린 것은 다시 쓰면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정확하게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